여러분들,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꼭 찾아가야만 그걸 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만 뗄 수 있었고요. 사실 전 좀 성적 같은 게 좀 궁금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성적까지 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건 없고 초등학교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전 초등학생 때 좀 지금이랑 조금 달랐어요. 키도 작고 일단 소심해요. 그리고 막 많은 컴공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반에서 그냥 조용해가지고 뭐 같은 반 친구들이 어? 어? 너 얘 알아? 어? 얘 우리 반이었어? 약간 이런 거 있죠. 저는 되게 조용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쭈꾸리 학생이었습니다. 튀지 않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기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를 내가 공개할 줄이야. 여러분들 초등학교 건입니다. 너무한다. 이 머리 유승준 머리 아세요? 유승준 머리? 제 때 또 아이돌이 유승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승준이 또 앞머리 싹 길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 브릿지를 노란색으로 딱 염색하는 어? 그런 학생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피부는 왜 이렇게 까매? 뭐 사진 찍는다면서 뭐 조명 같은 것도 안 줬나봐요. 이거 아니 무슨 사진 찍는데 조명 하나 없이 이런 무슨 창고 안에서 찍은 것 같이 유승준 머리 예쁘게 잘 했는데 뭐 아무튼 이제 학생 기록부를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딱 쭈꾸리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노는 학생이에요. 어? 딱 봐도 어? 소심해가지고 쭈꾸리가 생겼구만. 1학년 2반 와 이거 다 기억나요. 저 사실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이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반, 2학년 7반 그리고 인적사항.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았어요. 남동구 만수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만수 북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출결 상황, 1학년 때 개근, 2학년 때 개근, 3학년 때 이제 여러분 제가 3학년 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쁜 학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 특기사항에 태만 이런 거 잘 안 넣잖아요. 그죠? 어? 결석에 좀 아프거나 감기 뭐 이런 거 사실 태만이라는 걸 잘 안 넣잖아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선생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야 초등학교 어? 결석 이걸 태만을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또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어? 이게 태만이 아무튼 여러분들 3학년 때 선생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3학년 때 이제 태만을 하는 어린이였다. 약간 그런 출결 상황이었고요. 신체 발달은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신체 발달 키가 몸무게가 나오면 좋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키가 작았어요. 저 키가 엄청 작았습니다. 사실 제가 쭈꾸리라고 했잖아요. 사실 키가 엄청 작았어요. 뭐 6학년, 5학년 이때 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초등학교 막 1학년 친구가 와가지고 막 어 너 몇 살이야? 나 5학년 6학년인데 갑자기 막 어? 1, 2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막 나보고 막 몇 살이냐 물어보고 제가 그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독서장이 뭐예요? 98년이면 제가 입학했을 때인데 독서장이 뭡니까? 이거 그냥 아무나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독서장이 책 읽는 건가? 뭐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4학년 때 제가 빠른 손 타자 대회 제가 타자가 빨랐습니다. 제 타자가 엄청 빨랐어요. 아 저는 초등학교였어요. 저는 국민학교까지는 아니고 응? 제가 무슨 어? 무슨 어? 사람 나이 많은 줄 알아? 그래서 4학년 때 제가 대회가 있었는데 5학년, 6학년 형들을 쫙 이거 봤는데 제가 이걸로 4학년 때부터 아 교내에서는 타자 빠른 걸로 좀 알려져 있었다. 이때부터 이제 좀 컴퓨터하는 걸 좀 좋아했나봐요. 야 얼마나 어? 받은 상이 없으면 이 주름기 대회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원래 초등학교 수상 경력이면 뭐 어디 뭐 초딩 올림피아드 어?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줄넘기 대회. 선생님 자격증 취득 사항을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예요. 빠른 손 타자 대회 나가가지고 어? 오 내가 타자가 빠른가? 어 내 컴퓨터를 좀 잘하나? 약간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내가 타자가 빠르니까 뭐 내가 컴퓨터를 잘하나?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 사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뭐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근데 여러분 제가 있었을 때는 이 타자만 빨라도 컴퓨터를 잘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타자가 빨라? 오 얘 컴퓨터 잘하네? 자격증을 좀 땄다. 진로 지도 상황. 5학년 때 제 특기는 컴퓨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어? 내 컴퓨터 좀 잘하나 보다 라고 제가 특기는 컴퓨터로 썼고 진로 희망 한의사. 이야 사실 제가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전 그냥 엄마 아빠 한의사 하길래 어? 한의사 좋은 건가 보다. 이야 이거 어? 그래서 한의사를 썼는데 6학년 때부터 이제 학부모는 여전히 한의사를 하길 바라고 있지만 제 꿈은 이때부터 프로그래머로 바뀐 것 같아요. 컴퓨터를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더욱 노력하려 꿈을 이루길 바람.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재량 활동 상황. 이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뭐 적극 참여했대요. 그리고 야,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메일을 주고받을 줄 알고 있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4학년 때부터 이미 전자우편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였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컴퓨터를 통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허니님, 요즘 뭐 컴퓨터 해가지고 뭐 전자우편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음악 못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 2002년, 2001년 그때는 그 집에서 인터넷이나 조금 하려고 하면은 전화선을 딱 빼가지고 그걸 다시 컴퓨터에다 낍니다. 전화선을 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안 됩니다. 빼면은 뚜 뚜루루 뚜루루 뚜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인터넷이 전화도 안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메일을 주고받을 줄 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또 주제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음. 그런 어린이였다. 또 여기 이게 써있네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고정관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겠나요? 요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감수성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괜찮다. 여러분들, 저는 6학년 때부터 이해를 하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활동,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야,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당번활동을 열심히 함. 야, 진짜 얼마나 잘하는 게 없었으면, 얼마나 진짜 학교에서 튀는 게 없고 일반적인 학생이었으면 당번활동 열심히 한거 가지고 그걸 특기상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스페셜리티 아닌가? 근데 무슨 뭐 당번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이걸 특기에 적어놔. 3학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3학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해야겠음. 이게 특기입니까? 이거 참여해야겠다는 게 이게 특기예요? 여러분, 제가 3학년 때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게 선생님과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어린이였다. 예를 들어가지고 항상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를 안 해오면은 선생님이 야, 너네 안 해온 애들 반 뒤로 나가서 서 있어라. 항상 반 뒤로 나가서 서 있는 그냥 그런 어린이였어요. 이제 뒷마당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학업에 조금 흥미가 없으면은, 아니 열심히 좀 참여를 안 하면은 항상 수업할 때 뒤에 나가서 서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뒷마당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보는 애들과 항상 나오는 애들과 이제 친목을 좀 도모하고 좀 여기서 제가 좀 대장급 활약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을 거의 나가서 서서 수업을 했어요. 제가 3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막 좋은 어린이라고 이렇게 보셨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참여해라 라는 게 써있다. 특기사항, 4학년 재미있는 내용 꾸미기를 잘함? 제가 이때부터 뭔가 꾸며내는 걸 좀 좋아했나봐요. 제가 꾸며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주작은 아니고 꾸며하기, 영화 감상이 바르며 창의적으로 표현함. 어떻게 표현해야 영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짐. 그리고 뭐 봉사활동, 야 저는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나네요. 교내활동 청와? 학교 내 일손 돕기? 여러분 이게 봉사입니까? 이거 그냥 무료노동 아니에요? 이 노동부에 그 신고된 그런 내용인가? 쓰레기 줍기? 여러분 이거 괜찮은 봉사입니까 이게? 이거 그냥 애들 빽빽 돌리는 거 아니에요? 노동부에 이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좀 구해봐야겠네요. 봉사활동 별거 없고 학습 발달 상황. 1학년 때 야 또 제가 진짜 뭐 얼마나 간추리면 또 얼마나 간추렸다고 간추려서 말하는 게 또 우수하대요. 여러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겠고 뭐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뭐 제가 순서를 어기고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학생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 잘라먹기 이런 거 좀 잘했나봐요. 양보할 줄 알고 다정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3학년 문제의 3학년 각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해야겠으며. 아니 무슨 뭐 세부 능력이 문제 해결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음. 4학년 사실 4학년 5학년 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띠틀을 잘 넘는데 정확하대요. 이 공중동작은 아주 정확한데 좀 마무리가 좀 안 좋다. 마무리가 좀 아쉬웠나봐요. 착지가 좀 불안했다고 하네요. 야, 6학년 때는 꽤 기네. 행정부를 여러 부서로 나눈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야, 이거는 지금도 조금 헷갈리는데 계절에 변화가 생기는 까닭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지금도 좀 모르는데 전자우편의 이용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 전자우편 단순 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용 실태,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용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친구의 작품을 보고 재미있는 점을 찾아 말할 수 있대요. 약간 이건 친구를 좀 이때부터 조금 비평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작품이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작품이 재밌을 수가 없는데 재미있는 점을 찾았다는 거는 좀 돌려까기 좀 그런 거를 좀 잘했다. 알리는 내용을 독특하게 표현하며 이걸 보면 좀 확실해지죠. 아 얘가 그냥 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말한다는 거는 의도적인 뭔가 그게 있다. 돌려까는 좀 그런 게 있다.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인데 여기서 이제 최종 정리예요. 최종 정리. 아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다녔나. 1학년 명랑하며 정직함, 학습 태도가 좋으나 확인이 필요함. 이게 뭐죠? 이거 확인하고 쓰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확인을 하고 쓰셔야지 여기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쓰면 어떡해.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그런 학생이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걸 좀 적히는. 이제 또 문제 3학년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하나.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는 그냥 깔아둔 거고 인내심이 약하고 계획을 세워 스스로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모든 활동에 의욕이 부족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야 이거 이런 어린이다. 꾸준하고 의욕적이지 못한 어린이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문제의 3학년 그때의 종합 의견이네요. 4학년 노력에 비하여 성취도가 떨어지나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함. 이 2학년 때는 이 온순하며 쾌활하고 이 당근을 주고 이제 채찍을 줬는데 채찍을 주고 당근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공부는 못하지만 애는 착하다. 야 얘 나쁜 애는 아니야. 얘 근데 공부는 잘 못하는데 야 그래도 애는 착해. 응? 뭐 약간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규칙을 잘 지키고 탐구활동의 흥미와 적극성을 보임. 심성이 고와. 야 또 저를 또 어? 교우관계가 원만해서 친구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저를 또 위로해주시느라. 예절 바른 어린이. 사실 예절은 좀 발랐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이 선생님마저도 예의는 인정을 한 그 정도다. 이 오린이의 행태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꾸며 말하기. 주작 말고요 여러분 주작 아닙니다. 주작 말고 꾸며 말하기 뭐 그런 거나 뭐 창의성이 뭐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써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창의성 이런 거는 뭐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측정이 불가능한 건 사실 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창의적이다 이런 거. 아무튼 뭐 심성이 곱다.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애는 착하다. 뭐 이런 꾸며내기를 잘하는 어린이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찾으면은 여러분들 거 다 뜰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옛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